네, 수학과 친해지길 바라며 카우스가 야심차게 준비한 강연 시리즈 세상에 나쁜 수학은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일입니다. 자, 오늘도 수학과의 거리를 좁혀주실 두 분의 수학자 함께 하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에도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인천대학교 수학과 이승재라고 합니다. 네, 또 새나수로 수학에 대한 공포를 줄여보려고 오늘 또 나왔습니다. 아주대 박형주입니다. 네, 오늘은 평소와 달리 두 분만 저와 함께 하고 계시고, 사실 스토리텔러는 좀 특별한 분인데 우리가 잠시 후에 또 특별한 방식으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승재 교수님께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제가 이제 질문을 받는 순간들도 오는 그럼요. 제가 거니까. 지난 1회 때 좀 너무 네. 당한 것 같아서 네, 제가 너무 퀴즈를... 열심히 괴롭혔죠. 네. 교수님, 무리수는 무엇입니까? 무리수란 무엇인가? 이게 보통 수학자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면은 이제 쉬운 버전은 유리수가 아닌 게 무리수다 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할 텐데요. 네. 그럼 이제 유리수는 뭐고 무리수는 뭐냐 뭐 이렇게 나오겠죠. 워워워. 제가 말한 무리수는 그 무리수가 아니고요. 네. 무리수를 둔다 할 때 그 무리수입니다. 제가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군요. 네, 무리수를 두셨어요.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정도에서 벗어났다 하는 그쵸. 그런 뜻의 무리수를 네.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이번에는 박 교수님께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정의가 영어로 무엇일까요? 정의요? 이게 이제 제 학생이 저한테 질문한다면 definition이라고 답할 텐데요. 근데 지금 신혜리님이 질문하셨으니 뭔가 꼼수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꼼수는 아니고요. 네. 선생님, 정의하면 불의의 반대 아닙니까? 그렇죠. 알았어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function은 우리나라 말로 뭔가요? 사전에 보면 보통 기능이라고 나오는데요. 수학에서는 함수라고 하죠. 함수라고 하실 줄 알고 제가 기능이죠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터넷에 떠도는 문과 이과 구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학자 두 분하고 저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점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시게 됐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무리수가 뭐냐고 물어보면 루트이 이런 대답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상에서 쓰이는 용어가 수학에서는 다르게 쓰이는 사례가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것 말고도 또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사실 말씀하신 함수도요. 네. 함수도 한자를 보면 이 상자수예요. 함이 상자예요. 상자함자예요. 네, 상자함자인데 근데 또 영어로는 function, 기능이잖아요. 네, 네. 이게 상자라는 게 뭐냐면 블랙박스예요. 박스인데 뭘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함수거든요.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굉장히 네. 함수가 이해가 쉽게 되는 점이 네, 그래서 있네요. 뭔가가 들어가면 뭔가가 나온다. 그래서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오고 X가 들어가면 F of X가 나오고. 이승재 교수님도 혹시 다른 사례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머리를 돌리고 있는데요. 무리수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아까 무리수를 두지 마라 그 말씀 들으면서 그 무리수를 두지 마라 할 때 무리수가 한자가 뭐지 제가 잠깐 그렇죠. 궁금했는데요. 그 무리수하고는 한자 다를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그 수학에서 말하는 무리수는 이치가 없는 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치가 없는 수랑 루트 2랑 뭔 관계야? 또 이렇게 또 이제 물을 수가 있잖아요. 유리수는 이치가 있는 수거든요. 레셔널 넘버인데 유리수가 네. 합리적인 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는 분수들인데 3분의 4 이런 거. 도대체 그거랑 합리랑은 또 뭔 상관이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개념이 탄생한 고대 그리스 정도까지 가서 한번 들여다봐야 알 수 있어요. 당시 이성적인 정수, 완전한 수, 정수들의 비율로 표시되는 수가 이성적인 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유리수거든요. 그럼 루트 2는 이성이 없는 수네요. 그렇죠. 이런 이성이 없는 수 같으니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리수를 던지는 거랑 비슷해지는 거죠. 이렇게 보면. 네. 네. 알면 알수록 오묘하고 알쏭달쏭한 수학의 세계인데 저는 정말 이 새나수 녹화하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지난주 첫 녹화는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잘 넘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시는 교수님들이 잘 설명해 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오늘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스토리텔러를 모셔볼까 봐요. 지금 멀리 지구 반대편에 계신 김인영 교수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우리 새나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인사해야지 될지 잘 모르겠지만 예, 수학자 김민형입니다. 네,
제가 아까 지구 반대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영국 케임브리지에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은 아니고 약 3분의 1 정도 돌아가야지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지구 3분의 1 반대편에 계신 김인영 교수님, 거기 날씨는 좀 어떤가요? 아, 날씨 아주 좋습니다. 요새 봄 날씨라서. 아, 뭐 좀 쌀쌀하기는 한데요. 사실 영국은 언제든지 추워질 수 있다. 뭐 그런 특징이 있기는 한데, 근데 지금은 좋고 가을까지는 보통 좋고 겨울에는 암울하고 그렇죠. 이 박사도 잘 아시죠, 그는? 아, 네, 그럼요. 항상 이제 영국은 겨울이 힘들고 봄이나 이제 여름 이럴 때는 그래도 이제 생각보다 괜찮고 겨울은 이제 많이 우울했던 그런 곳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제가 옥스포드에서 이제 박사를 했을 때 제가 2013년에 이제 김민영 교수님이 또 이제 옥스포드로 이제 부임하셔가지고 제가 김민영 교수님의 이제 TA를 이제 직접 했던 적도 있고 학교에서 이제 자주 뵈면서 이제 많은 신세를 졌었습니다. 네, 예. 어느 강좌 TA셨죠? 제가 잊어버렸는데. 아, 제가 그 대수적 정수론도 했었고 이제 오늘 저희의 주제기도 한 뭐 엘리틱 커브, 턴 곡선 이제 TA를 했었고요. 아, 이렇게 두 분이 자연스럽게 오늘 어떤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지 살짝 스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테라스 두 번째 시간인데 1화에 이어서 대수학에 대해서 하게 되거든요, 교수님. 네, 네. 그러면 그 약간 신예리 님이 이제 이 박사님 강의 들으셨잖아요. 예, 열심히 들었습니다. 군에 대해서 어떤 거를 배우셨죠? 그걸 좀 아는 게 제가 강의하는데도 제 얘기를 풀어나가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군론이라는 얘기는 제가 머리털라고 지난 녹화 때 처음 들어봤고요. 오차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없다. 라는 것을 밝혀내신 두 분의 수학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오차방정식에 근의 공식이 없다는 것과 관련된 이론이 군론이다. 군론은 대칭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아, 예, 그렇죠. 예. 아유, 많이 공부하셨잖아요. 그 정도 생각나는데 어떻게 이 정도면 오늘 수업을 들을 자격이 되나요? 아니, 자격이라니요. 자격은 자격이 있나요? 수업들이. 네, 지난번 이승재 교수님의 미션이 신예리 이해시키기였는데요. 제가 옆에서 관찰하기에 훌륭하게 미션을 수행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군에 대해서 약간만 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저도 좀 복습을 할 필요가 있고 오늘 시간에 처음 군론을 접하는 그런 시청자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예, 제가 그러면은 화면 공유를 하고 군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게 아주 군의 사례입니다.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지난 시간에? 못 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요. 군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대칭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또 이상하게 기묘한 관계가 있거든요. 제가 아무 설명도 안 하고 그럼 신혜림님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은 D 곱하기 F가 무엇이다 알아낼 수 있는데 답이 뭘까요? D 곱하기 F. 저 위에 있는 표상으로는 E 아니에요? 아, 아주 잘 읽으셨네요. 그러니까 아무 설명 없이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D 곱하기 F 하면은 E가 된다. 이 표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네네. 제가 아무 설명 안 해도 다짜고짜 곱셈 이 표를 보고서는 곱셈 물어보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군론 다 이해한 거예요. 헐. F 곱하기 F는 뭐죠? F 곱하기 F는 A네요? 그렇죠, A죠. 네,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일종의 곱셈표거든요. 그래서 이 표만 알면은 알 수 있겠고요. 이제 많은 거를 곱할 수 있게끔. 그러면은 C 곱하기 E는 뭐죠? C 곱하기 E는 G. 여기다가 틀리면은 또 큰일 나기 때문에 조심해야지. 저도 이런 거 보면서 잘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C 곱하기 D 곱하기 F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신혜리님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다가 괄호를 쳤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걸 먼저 하라는 얘기죠. 먼저 하라는 뜻이죠. 따라서 이걸 하려면은 그걸 먼저 하면은 어떻게 되죠? D 곱하기 F가 E니까 C 곱하기 E가 되니까 G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G가 되네요. 그렇죠. 네, 잘하시네요. 네. 그러면은 이걸 약간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C 곱하기 D 그 다음에 괄호를 치고 F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괄호를 다른 데가 쳤으니까 이번에는 무슨 뜻이에요? C 곱하기 D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럼 B가 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거기다가 B 곱하기 F를 하면 G. 아,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뭐 간단한 걸 한 것 같은데 이 두 결과를 보면은 결과가 같아졌네요. 결과가 같아졌잖아요. 네. 근데 이게 상당히 놀랍거든요. 이 조금 이상해 보이는 표를 가지고
C 곱하기 D를 먼저 하면 B가 나오고 거기다가 F를 곱한 게 G가 됐는데 그게 D 곱하기 F를 먼저 하고 나서 C를 곱한 거하고 값이 같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수를 가지고 연산할 때는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그러니까 요렇게 한 거나 요렇게 한 거나 결과가 같다. 그걸 어떤 법칙 이렇게 부르는 게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결합법칙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결합법칙이라고 그러죠. 이걸 결합법칙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수를 곱할 때 많이 뭐 사용하기도 하고 뭐 접하는 법칙인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표를 갖다가 뭐 보통 수하고 뭐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곱셈표를 만들 때 결합법칙이 성립하게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숫자로는 결합법칙이 늘 성립하는데 이 문자로 하는 게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제가 수를 곱하는 건데 공연히 사람 혼란스럽게 하려고 문자를 적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ABCD가 뭐 1, 2, 3, 4, 5, 6, 7, 8인데 공연이 ABCDEFG 이렇게 적었을 수도 있죠. 그냥 표기만 다르게 했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만든 곱셈표일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닐 것 같죠?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제가 아는 김민영 교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가지고 뭐 그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은 인격보다도 이표 자체만 보면은 가령 8 곱하기 8 하면은 값이 어떻게 나오죠? 그러니까 64인데 여기는 A, B, C, D, E, F, G, H라는 걸로 다 구성이 돼 있잖아요. 표 안에 그렇죠. 결과가. 그렇죠. 얘네들끼리 밖으로 안 나가잖아요, 뭐. 네. 이게 보통 수라면은 표기가 안된 다른 문자들이 나와야지 될거 아니에요. 전체 사각형 안에. 그쵸, 뭐 XYZ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자기들끼리만 곱한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보통 수의 곱셈을 공연히 문자로 표기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이게 뭔가 교묘한 일이 일어나는 거다라는 느낌은 드시나요, 혹시? 네, 그럼요. 저 표는 교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건데 문자만 제가 따로 붙인 건데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밑에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사각형의 대칭군, 정사각형의 대칭하고 같은 군이에요, 이게 사실은. 저 위에 표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각형의 대칭들하고 이 문자들하고 1대1 대응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 사각형을 움직이는데 가령 회전하는 방법이 있죠. 이 사각형을 90도 각도 회전하면 다시 똑같은 사각형 모양이 될거 아니에요? 네네. 그다음에 뭐 180도 각도 회전해도 되고 또 어떤 가능성이 있죠? 회전으로 하면은 지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놓으신 거 보니까 그렇게 대각선으로도 회전을 시킬 수가 있나요? 그렇죠. 대각선으로도 회전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걸 반사라고도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뒤집을 수도 있고 대각선을 따라서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정삼각형을 회전시키는 거는 배웠거든요. 그렇죠. 이건 사각형 가지고 똑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90도 각도, 180도 각도, 270도 각도도 회전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지금 그림에 나타나는 E, F, G, H 이네 개의 축을 따라서 뒤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네. 사각형의 대칭 전부 다인데 근데 단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대칭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 이 A, B, C, D라고 붙인 거는 A는 아무것도 안 하는 대칭이고 B는 90도 각도 회전, C는 180도 각도 회전, D는 270도 각도 회전, E, F, G, H라고 붙인 거는 똑같은 글자가 붙은 저 대칭 선을 따라서 뒤집는 대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문자로 붙인 거예요. 근데 계산을 하나만 해보면은 이 사각형을 가지고 여기다가 뭐 1, 2, 3, 4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네 꼭지점에다가 90도 각도 회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각도 회전하면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그다음에 요 축, E라는 축을 따라서 뒤집으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요 꼭지점이 뭐가 되죠? 1. 1, 그다음에 요게 이쪽으로 1, 4. 4, 또 요게 2, 3. 3이 되고, 그렇죠? 2. 여기 2가 되고, 그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B라는 변환, 그다음에 요거는 E라는 뒤집기 대칭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효과를 보면은 1하고 3은 가만히 있고 어떻게 됐어요? F로 전환한 거랑 똑같이 된 거군요. F로 뒤집은 거하고 똑같은 값이 되죠? 네. 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B2는 F. B 곱하기 2는 F. 그렇죠. 네. 이
대칭의 효과를 그냥 여기 표에다가 적은 거거든요. 저 표어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모든 기하학적인 변환이라고도 그러는데 이 대칭 작용을 이것들을 갖다가 정보화한 표예요.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화하고 나면은 이 군의 정보를 완전히 컴퓨터에다가 집어넣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는 말하자면은 사각형을 눈으로 하나도 보지도 않고 이제 사각형의 대칭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 표를 가지고. 그래서 뭔가 모양의 세계와 정보의 세계가 서로 대응된다. 그게 굴론이죠. 그게 굴론이기도 하고 뭐 수학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는 건데 말하자면은 제가 이 표로 만들어 놓으면은 대수적인 면모거든요. 대칭에 대해서 얘기하면 뭔가 굉장히 모양을 움직이는 그런 기하학적인 얘기, 모양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표로 만들고 나면은 대수적인 이론으로 바뀌어버려요. 대수학이 큰 수학이 아니라 그 문자로 숫자를 대신하는 것이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아, 그런가요? 저도 몰랐었는데 그 뜻이었거든요. 저도 어떻게 지난 시간 복습 통과한 건가요? 이승재 교수님. 네, 아주 훌륭하게 통과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을 했던 이제 보람을 느꼈던 것 아, 같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이 정도는 아, 해야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저만 너무 공략하지 마시고 이제 일반적인 세나수 시청자들한테도 좀 질문을 던져주세요. 제가 막 지금 땀이 나가지고요. 네. 아, 땀나면 안 되는데 재밌어야지 되는데. 아, 근데 땀나는 아니, 것도 재밌을 수 있어요. 재밌으면서 땀도 납니다. 운동하면서도 땀나고 재밌는 게임하면서도 땀나고 그러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방정식 얘기로 나갈 텐데. 근데 방정식 하면은 지긋지긋해하는 사람들 참 많죠. 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까지는 괜찮았는데 3차 방정식 넘어가니까 그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 수학자들도 다 어려워요. 3차 방정식 넘어가면. 방정식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정식들이 있는데 방정식 하면은 어떻게 해야지 될것 같아요? 해를 구해야죠. 좀 풀어야지 될것 같잖아요. 풀어야지 될것 같죠. 그래서 네. 그때부터 이제 많이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푸는 건가? 그렇죠. 저런 방정식 특히 변수기에서 하나 변수가 하나 있는 다항식의 근을 구하는 문제는 사실 그러니까 적어도 기원전 2000년경부터 계속된 것 같은데 이것도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그게 완전히 풀린 거는 서기 한 2001년 그때쯤 가서 완전히 풀렸거든요. 그럼 한 4,000년이 걸린 거예요? 40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와, 대단하네요. 왜 어려운지 아시겠죠? 4,000년이나 걸렸으니까. 그렇죠. 4000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쉬운 문제일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그뭐 여러 인물이 기여를 했지만 그 디오판투스라는 인물이 잠깐 나오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산수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아리트메티카라고 하는 책. 그게 후대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추상적인 대수학, 이런 것, 기술된 초기 버전 중에 하나거든요. 그 책이.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치면은 대수학 교재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대수학이 퍼지는 데 있어서는 꽤 중요한 책이었거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은 다 알려진 수학자 피에르 드 페르마라는 수학자가 그 책을 보면서 공부하다가 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 알려진 그 명제 그거를 자기는 증명할 수 있다라는 종류의 주장과 함께 그러니까 자기가 읽고 있던 디오판투스 책에다가 적었다고 그러죠. 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여기 서울에 계신 교수님들이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시청자들 위해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건 이제 앤드류 와이스라는 이제 영국의 수학자가 증명을 온전히 하기까지 그래도 대충 350년은 걸린 문제였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g의 제곱이다. 뭐 이런 거를 만족하는 정수해가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은 사실은 우리는 그런 정수해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러면 이제 페르마가 했던 일이 이거를 이제 n을 2승이 아니라 뭐 3승, 4승
가령 뭐 x3승 더하기 y3승은 뭐 g의 3승을 만족하는 정수의 x, y, g가 있을까? 라는 물음을 이제 해요. 그러니까 일반화를 시킨 거죠. 2차에서는 됐으니까 3차에서는 될까? 그리고 사실은 페르마가 나는 증명하는 법을 알지만 뭐 여백이 적어서 증명을 적지 않았다 라고 했다고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4차일 때에 대한 증명은 어느 정도 기록이 남겨놔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해보고 나서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안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것 같은데 페르마가 그 당시에 진짜 이 증명을 알고 있었을까 정말 몰랐을까는 지금도 이제 의견이 분분한 이제 그런 문제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쓴 걸까요? 모르는데 속된 말로 한번 질러본다 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잘 모르겠다만은 뭐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은 이게 거짓말은 아니었을 것 같고 증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고도 많이 생각해요. 수학 증명하면서 오류는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몇백 년 만에 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푼 수학자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분은 처음서부터 오류 없이 그러면 이걸 증명해내신 건가요? 아니요. 앤드류 와일즈가 이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을 처음에 했다라고 믿었고 실제로 이제 강연 같은 데서 발표도 하고 논문을 제출했는데 이제 퇴고를 하고 주위 동료 수학자들이 이제 체크를 하고 이제 확인을 하다가 오류가 발견이 됩니다. 네, 인간이 그래서,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나마 정말 다행인 거는 이 빈틈을 결국 메꿔요. 본인이 스스로. 그러니까 본인도 당연히 포함해서 이제 주변 동료 수학자들의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메꾸게 됩니다. 본인의 제자였던 네. 리차드 테일러라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도와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두 사람의 공동 업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얘기하죠. 이래서 제자를 잘 키워야 되나 봐요, 선생님. 네, 그래서 우리가 디오판토스랑 페르마의 정리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교수님? 디오판토스 박사의 방정식 하나만 더 보여드려도 될까요? 산수에 나오는 방정식?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라틴어로 번역된 디오판토스의 산수 1621년에 나왔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 페르마가 읽던 책이 바로 이거였었는데요. 지금 시각으로 봐서 상당히 재미있는 문제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어진 수를 두 조각으로 나누어서 두 조각의 곱이 정육면체의 부피에서 변의 길을 뺀 것과 같게 만들지. 이제 여기서 요점이 타원곡선이라는 이론이 여기서 나타납니다.